줌파 라이리의 단편, 일시적인 문제, 그 남은 이야기를 들어보실 시간입니다. 다음 날 저녁, 쇼바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슈쿠마는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양고기를 데웠고 그들은 7시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날 슈쿠마는 집 밖으로 나갔다 왔다. 녹아내리는 눈 사이를 걸어가서 모퉁이 가게에서 가늘고 긴 양초를 한 통 샀고 손전등에 넣을 건전지도 샀다. 연꽃 모양의 노쇠 촉대에 양초를 꽂아 조리대 위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식탁의 천장에 매달린 구리가 쓸씌운 등불 아래서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슈크마는 쇼바가 그의 접시 위에 그녀의 접시를 포개어 싱크대로 들고 가는 모습에 놀랐다. 쇼바가 거실로 돌아가 교정지 더미 뒤에 숨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설거지는 신경 쓰지 마. 그가 그녀의 손에서 접시를 뺏으며 말했다.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쇼바가 스펀지에 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리며 대꾸했다. 8시가 거의 다 됐는데.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슈쿠마는 온종일 전기가 나가는 시간을 기다렸다. 쇼바가 주소록을 들춰보았다고 전날 밤에 한 말을 생각해보았다. 그 당시에 쇼바를 기억하는 일은 기분 좋았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무척이나 대담하면서도 긴장감이 있었고 또한 희망에 차 있었다. 둘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다. 창문의 틀 속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잘 어울렸다. 슈쿠마는 거울 앞에 처음으로 함께 섰을 때의 기분이 생각나서 괜히 수줍어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파티에 참석하는 일도 그만두었으며 어디를 함께 가는 일도 없었다. 그의 카메라 속 필름에는 여전히 쇼바가 임신했을 때 마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다음 조리대에 몸을 기댄 채 수건의 양끝 부분으로 각자 손을 닦았다. 8시가 되자 집은 어두워졌다. 슈쿠마는 양초 몇 자루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길고 꾸준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앉자. 쇼바가 말했다. 아직은 춥지 않을 거야. 그들은 각자 양초를 하나씩 들고 현관 계단에 앉았다. 땅 위에 아직 눈더미가 남아있는데도 밖에 나와 앉는 게 이상해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은 모두가 집 밖에 나와 있었다. 공기가 아주 상쾌해서 사람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지 못한 것이다. 방충망을 친 문들이 열렸다가 닫혔다. 이웃사람 몇몇이 손전등을 들고 행진하듯 지나갔다. 우린 책 좀 보러 서점에 가는 길이에요. 은발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마른 아내는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목줄을 손에 쥔 채 개를 데리고 갔다. 브래드포드 부부로 지난해 9월에 쇼바와 슈코마의 우편함에 조문 카드를 넣어둔 사람들이었다. 서점엔 자가발전 시설이 있다는군요. 잘 됐네요. 슈코마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어둠 속에서 책을 훑어봐야 할 테니까요. 여자가 웃으며 자신의 팔을 남편의 팔꿈치 안으로 넣어 팔짱을 끼었다. 같이 갈래요? 아니에요. 쇼바 슈쿠마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말이 그녀의 말과 일치했다는 사실에 슈쿠마는 놀랐다. 그는 쇼바가 어둠 속에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최악의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나이가 35인데도 아직 학생인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녀의 어머니가 내비친 것처럼 볼티모어에 간 그를 원망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일 리 없었다. 쇼바는 그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볼티모어에 가라고 고집을 부린 사람도 그녀였다.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는 게 뭘까? 그는 그녀가 손가락을 꼭 오므리고 잠을 자며 악몽을 꿀 때면 경련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멜론 중에선 캔털루프보다 허니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한 일은 그들의 물건을 골라 복도에 마구 던져버리는 것이었음을 알았다. 책꽂이의 책, 창턱에 놓인 식물, 벽에 걸린 그림, 탁자에 놓인 사진, 가스레인지 위에 고리에 걸어놓은 솥과 냄비 따위를 말이다. 슈쿠마는 한 발짝 비켜서서 그녀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차근차근 옮겨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분이 풀리자 쇼바는 거기에 서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산더미를 응시했다. 혐오스럽다는 듯이 입술을 뒤로 당겼는데 슈쿠마는 그녀가 침을 뱉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현관 계단에 앉아 있으려니 추워지기 시작했다. 슈쿠마는 자신이 화답하려면 쇼바가 먼저 얘기를 하게 해야 한다고 느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얘기야. 그녀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은 밖에서 질리언과 함께 마티니를 마셨어. 슈쿠마는 쇼바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가는 코, 약간 남성적으로 생긴 턱. 그는 그날 밤을 잘 기억했다. 강의를 연달아 했기 때문에 피곤한 몸으로 어머니와 식사를 했다. 그때 자신이 적절하지 않은 얘기만 한다고 느꼈기에 쇼바가 곁에서 좀 더 적절한 얘기를 해준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되는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함께 추모하려고 2주 동안 그의 집에 와서 그와 쇼바와 지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요리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상심이 너무 커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정말 감동적이야. 당시에 쇼바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는 질련과 함께 있는 쇼바를 머리에 그려보았다. 그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 들르던 줄무늬 벨벳 소파가 있는 바에서 쇼바는 올리브를 추가로 주문하고 질련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쇼바가 불평을 얘기하고 질련이 시어머니의 방문을 동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쇼바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도 질리언이었다. 당신 차례야. 이 말에 슈쿠마의 생각이 중단되었다. 동네의 한쪽 끝에서 드릴 소리와 전기 기사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슈쿠마는 도로를 따라 늘어선 집집마다 어두워진 정면을 바라보았다. 한 집의 창문에서는 촛불이 빛을 냈다. 날이 포근한 편이었는데도 그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대학 다닐 때 동양 문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어. 그가 말했다. 마지막 학기, 마지막 시험에서였지. 그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옆에 있는 녀석의 답안지를 볼 수 있었거든. 미국에였는데 동양 문명에 온통 빠져 있었어. 우르두어와 산스크리트어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시를 알아맞히는 문제였는데 그게 가잘의 한 예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 나는 그 녀석의 답을 보고 그대로 적었어. 15년 전의 일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자 안도감이 들었다. 쇼바는 고개를 돌려 슈쿠마의 얼굴이 아닌 신발을 보았다. 그가 슬리퍼처럼 신는 낡은 모카신으로 뒤축의 가죽은 항상 접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쇼바가 조금 실망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지그시 힘을 주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어. 그녀가 다가앉으며 말했다. 그들은 9시까지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고 그러자 불이 들어왔다. 길 건너편 집의 현관에서 몇몇 사람들이 손뼉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텔레비전들이 켜졌다. 갔던 길을 돌아오던 브래드포드 부부는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쇼바와 슈쿠마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어 둘은 일어나서 슈쿠마의 손이 여전히 쇼바의 손에 감싸인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왠지 모르게 딱히 정한 것도 없이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실망시킨 소소한 일에 대한 고백을 주고받았다. 다음 날 슈쿠마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몇 시간 동안 생각했다. 언젠가 쇼바가 구독하는 패션 잡지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오려내
일주일 동안 책갈피 속에 넣고 다녔다고 자백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 3주년 기념으로 그녀가 사준 스웨터 조끼는 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필렌 백화점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았고 그 돈으로 대낮에 호텔 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 둘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혼 1주년 때는 쇼바가 오직 그만을 위해 저녁 식사를 10가지 코스로 준비했다. 그에 비한다면 조끼는 그를 우울하게 했다. 아내가 결혼 기념으로 스웨터 조끼 하나만 사주던데요. 꼬냑으로 정신이 몽롱해져 바텐더에게 푸념했다. 그럼 뭘 기대하시는데요? 바텐더가 대꾸했다.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여자 사진에 대해서 말하자면 왜 그걸 오렸는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쇼바만큼 예쁘지도 않았다. 금속 조각으로 장식한 하얀 옷을 입은 얼굴은 우울했으며 다리는 가늘고 남성스러웠다. 맨살이 드러난 두 팔을 치켜들고 마치 금방이라도 그녀 자신의 귀에 주먹을 날릴 것처럼 두 주먹이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스타킹 광고였다. 당시 쇼바는 임신 중이었는데 배가 갑자기 엄청 커져서 슈쿠마로서는 그녀의 몸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그 사진을 처음 본 것은 함께 침대에 누워 잡지를 읽는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때였다. 그 잡지가 재활용 더미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슈쿠마는 그 여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찢어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흘끗 보곤 했다. 그 여자에게 강한 욕정을 느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역경으로 바뀌는 욕정이었다. 슈쿠마로서는 부정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행위였다. 세 번째 날 밤에는 스웨터 조끼 얘기를, 네 번째 날 밤에는 사진 얘기를 해주었다. 그가 얘기하는 동안 쇼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항의나 비난의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귀 기울여 들을 뿐이었고 그러고 나서는 전처럼 그의 손을 잡고 지그시 힘을 주었다. 세 번째 날 밤에 쇼바는 언젠가 둘이 함께 참석했던 강의가 끝난 다음 그의 턱에 파대 조각이 붙은 것을 말해주지 않고 그 상태로 학과장과 얘기를 나누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래서 그가 계속 그 상태로 다음 학기 연구비를 지원받는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손가락으로 그녀 자신의 턱을 가리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네 번째 날 밤에는 슈쿠마가 유타주의 한 문학 잡지에 난생 처음 발표한 시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쇼바를 만난 뒤에 쓴 시였다. 그 시가 감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덧붙였다. 집이 어두울 때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서로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날 밤에는
저녁을 먹고 함께 소파에 앉았다. 정전이 되자 슈크만은 쇼바의 이마와 볼에 어색하게 키스를 했다. 어두웠지만 그는 눈을 감았고 그녀 또한 눈을 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날 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걸어서 위층 침대로 갔다. 층계참에 오르기 전 마지막 계단을 알아내기 위해 둘이 함께 발로 더듬거리기도 했다. 그동안 잊었던 필사적인 기분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고 그의 이름을 속삭였고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그의 눈썹을 더듬었다. 그는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다음 날 밤에는 그녀에게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말할까 생각했다. 그 생각에 흥분됐다. 꼭 안아줘. 그가 말했다. 두 팔로 꼭 안아줘. 아래층에 다시 전등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다섯 번째 날 아침에 슈크만은 우편함에서 전기회사의 새로운 안내문을 발견했다. 전선이 예정보다 일찍 복구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실망스러웠다. 쇼바를 위해 새우 말라이를 요리할 계획이었는데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전기불이 나가지 않는다니 기분이 전과 같지 않아 슈크만은 생각했다. 가게 안에 있는 새우는 잿빛인데다 가늘어 보였다. 코코넛 우유통은 먼지가 끼었으며 가격도 비쌌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들을 샀고 밀랍 양초 하나와 와인 두 병도 함께 샀다. 쇼바는 7시 30분에 집으로 왔다. 이제 우리의 게임은 끝난 것 같아. 안내문을 읽는 그녀를 보며 슈크마가 말했다. 쇼바가 쳐다보았다.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도 양초를 켤 수 있어. 그날 밤 헬스장에 가지 않은 그녀는 정장 위에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다. 요즘엔 화장도 신경 썼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슈크만은 잔에 와인을 따르고 레코드판을 걸었다. 셀로니우스 뭉크의 앨범이었는데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이었다. 쇼바가 내려오자 그들은 함께 식사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이나 칭찬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밀랍 양초를 켜놓은 어두운 방에서 그저 식사만 했다.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다. 새우 요리를 먹어치웠다. 그리고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고는 두 번째 병을 마시기 시작했다. 밀랍 양초가 거의 다 탈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쇼바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고 슈크만은 그녀가 뭔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쇼바는 말을 하는 대신에 양초를 입으로 불어서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원을 켠 다음 다시 자리에 앉았다. 불을 꺼야 하지 않을까? 슈크마가 물었다.
쇼바는 그릇을 옆으로 치운 다음 양손을 깍지 낀 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내 얼굴을 보며 지금 하는 말을 들어주었으면 해.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임신했다고 전하던 날도 그녀는 그가 보던 농구 경기 방송을 꺼버리고 지금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똑같이 말했다. 그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준비되었다. 하지만 다시 임신했다는 소식만은 아니기를 바랐다. 행복한 척 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다. 그동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나 찾았어. 쇼바가 그의 왼쪽 어깨 너머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말을 이었다. 우린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저축했다. 아파트는 비컨힐에 있고 걸어서 직장에 다닐 수 있다. 그날 저녁 집에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쇼바는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슈크만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미리 연습해둔 말이 분명했다. 쇼바는 그동안 줄곧 수압을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난방이나 온수가 집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으면서 아파트를 찾아다녔을 것이다. 그녀가 그 없는 생활을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저녁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슈크만은 역겨운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러면서도 역겨운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지난 나흘간의 저녁 시간에 쇼바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게임의 요점이었다. 이제 그가 말할 차례였다. 그녀에게 결코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것이 있었는데 지난 6달 동안 자신의 마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쇼바는 의사에게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슈쿠마도 동의했다. 나중에 깜짝 선물처럼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나중에 두어 차례 그때 일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때 쇼바는 최소한 아이의 성별은 비밀로 남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얼마간 자부심을 느꼈는데 신비감 속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아이의 성별이 그에게도 수수께끼로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슈크만은 알고 있었다. 그는 볼티모어에서 너무 늦게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고 쇼바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는 아기를 볼 수 있을 만큼은 일찍 도착했고 화장하기 전에 품에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제안에 흠칫했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아기를 안아본 경험이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쇼바는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몸은 깨끗이 씻겨 있었고 동글납작한 눈꺼풀은 세상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 아이는 자네 아이였어. 그가 말했다. 피부는 갈색보다는 붉은색에 더 가까웠어. 머리털은 검정색이었지. 몸무게는 2.3kg 정도였고 손가락은 꼭 오므리고 있었어. 당신이 잠들었을 때처럼 말이야. 이제는 쇼바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대학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했고 잡지에서 여자 사진을 오려냈다. 그는 스웨터 조끼를 환불받아 대낮에 술을 마셨다. 이러한 것이 그가 그녀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그는 그녀의 몸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했던 자신의 아들을 병원한 알려지지 않은 병동의 어둑한 방에서 가슴에 꼭 대고 안아보았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아기를 데려갈 때까지 그렇게 죽은 아기를 안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는 절대로 쇼바에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깜짝 선물이기를 원했던 단 하나였으니까. 슈크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쇼바의 접시 위에 자신의 접시를 포개었다. 그는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갔지만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의 저녁 날씨는 아직 포근했다. 브래드포드 부부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브래드포드 부부를 지켜보고 있을 때 방이 깜깜해졌고 그는 몸을 돌렸다. 쇼바가 전등을 끈 것이다. 그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고 잠시 뒤 슈쿠마도 쇼바와 자리를 같이 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알게 된 사실 때문에 함께 울었다.